만약에 우리 둘이 해서 이렇게 100개를 못 팔잖아? 유재석이 와도 못 팔아, 이거는. 전라북도 농수상공인분들의 생산품을 먼저 사진 촬영도 해드리고 있고요. 상세 페이지 제작도 해드리고 뭐 SNS 홍보라든지 디지털 커머스 쪽으로 라이브 방송 같은 것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이가라! 상품들이 맛있게 보일 수 있도록 뭐 색감 보정을 하고 글씨를 조금 더 넣고 이걸 사야 되겠다라는 핵심 포인트가 들어가도록 상세 페이지는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. 뭐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아주 잘 보이게 뭐 누가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이게 정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안녕하세요. 우와! 지금 먹고 싶네요. 가격적인 면에서 지금 여기 지금 라이브 커머스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50% 원 플러스 원이라는 거를 좀 강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, 알겠습니다. 바로 변경 도와드리도록 할게요. 와, 컨테이너 박스야. 아니, 뭐 이런 데. 야, 이런 데가 다 있어요. 대박, 대박. 와. 너무 멋있다. 여섯 세트 사시나요? 여기에서 닭볶음탕을 제가 드릴게요. 날에는 뭐 드세요? 비오나에 닭볶음탕이지. 아유, 그럼 그렇지. 오늘 대박 칠 수 있겠죠? 파이팅 하겠습니다. 네, 파이팅. 온라인 팀, 온라인 팀, 파이팅!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. 그럼요. 예, 하늘도 도와주고 있어요, 우리가. 예, 온 우주의 기운이 우리를 향해 있다. 그렇죠. 실제로 볶음밥을 우리가 회사 들어갈게요. 그렇게 시간적으로 그렇게 차이는 안 날 거예요. 어차피 네. 이게 클로저로 잡아도. 예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네. 여러분들. 저희 가벼운 마음으로 왔어요. 가벼운 마음 너무. 몇 개 파실 수 있어요? 100개 되지 않을까? 100개. 100개는 웬만하면 최소 되죠. 100개는 되겠지. 전국이... 이거 네. 만약에 우리 둘이 해서 이렇게 100개를 못 팔잖아? 유재석이 와도 못 팔아, 이거는. 오, 멋져. 역시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전 MC 자자. 빌리입니다. 네.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어떤 음식이 가장 많이 떠오르세요, 빌리는? 아, 저는 닭을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오늘 닭으로 만든 음식이 바로 닭볶음탕. 저희가 뭐 하는 거래에서 준비한 게 바로 닭볶음탕입니다. 뭐 하는 거래? 여러분들 이제 댁에서 아주 간편하게 조리를 해서 드실 수 있는 저희가 밀키트를 와우.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여러분들 기름 없이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냥 이렇게 넣으면 돼요. 한번 저희가 조리를 할게요, 직접. 아, 이렇게 넣으면 되면. 네. 불 켜주시고. 아니, 근데 이게 15,000원이라니. 너무 맛있게 먹는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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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 드셔가지고 맛이 없다. 제가 책임지겠습니다.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방송할게요, 정말. 네. 어쨌든 이곳에 닭볶음탕을 네. 저희가 15,000원에 지금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이거는, 아니, 원래 사실요.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. 치킨 한 마리 사도 이것보다는 금액이 더 적어요. 보여드릴게요. 여기가 저희가 택배. 닭이 지금 1.2kg 정도 되네요. 김 기자도 구매한다는데 김 기자 누구 아는 사람이에요?